지금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 한 여자의 작은 이야기. 언제나 춤추고 싶은 여자. 아니, 한 번도 춤을 멈춘 적이 없던 여자.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현대무용가의 어린 시절 천막 극장의 기억에서 출발했습니다. 극장, 소녀, 아빠. 희아에게 극장이 호기심과 신세계로의 공경, 상상 속 대리 실현의 장소였던 것처럼 이 무대는 현대무용의 마인과 자전적 다큐멘터리 영상, 영화 제작 형식이 어우러져 관객 여러분 또한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미경이에요. 아, 오늘 공연한 고향 공연예술제 2016년 희아 나좀반은 융복합 무용영상극이에요. 이 공연의 내용은 제 개인의 이야기이거든요.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아주 좋아했어요.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좀 새로운 상상의 세계, 내가 몰랐던 세계, 그런 세계로 상상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그게 이제 와서 이 50이 넘은 이 나이에 이거를 이제 무대에서 영상과 연결해서 올리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내용적으로는 뭐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극장에 갔고 거기에서 잠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생활 기능인으로 이렇게 좀 어른으로 변한 이 시점에서 과거의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총 다섯 개의 씬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만든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. 공연을 마친 소감은 마법이 있구나 이 세상에 마법이 있었네 네 그냥 그 생각 많이 들어요 네.